38페이지요? 아니요, 아니요. 어딘지 모르는데 첫 월급이라는 시가 네. 있어요. 첫 월급?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른다면 191페이지. 191페이지예요. 금방 찾으셨어. 자기 책도 못 찾는데. 여기 있네요. 읽어주세요. 그렇게 해서. 네. 예, 읽어주세요. 첫 월급. 첫 월급. 지은이 중2 학생. 가장 무서울 때죠. 전단지 알바로 내 자신이 돈을 번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할머니 신발. 고맙다. 다 컸구나. 눈물 적시는 할머니 말씀에 짠해지는 내 마음. 이야, 중2가 처음으로 우와.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. 그래갖고 보니까는 나도 이제 이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. 왜 엄마 얘기가 안 나오고 할머니 얘기가 나왔을까. 그니까.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사가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여기에도 일부러 이름 안 밝히는 것은 그 친구가 먼저 확 풀려갖고 된다고. 지금 저한테 이 친구가 쓰기 16편이 있어. 16편이 있어요. 있어요, 벌써. 언젠간 내려고, 이렇게 묶어서 내려고 갖고 있는데, 이런 친구들은 시 때문에 될 거라고 보는 거고, 이 친구는 나중에 실제 이런 시를 쓰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망을 알기 시작했잖아요. 되게 좋아졌어요. 이름을 일부러. 네.